저희의 그런 표현들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요하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봄가을에 지친 벽이 무대로 소풍온 아이들은 용소 깊은 물 속에 용이 산다고 믿었다. 지난 10월 24일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베를린 문학공작소에서 성석재 소설가 초청 한국문학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성석재 소설가의 작품 위풍당당이 독일어로 번역 출간되는 것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현지 독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군 원장님의 촉사가 있었으며 대담회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독자와 작가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황자라든지 아니면 한때는 범죄자였던 사람이라든지 도둑이나 또 바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밀도가 그런 사람들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설에서 그런 사람들을 소설에서 내세워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찾을 수 있죠. 성석재 소설가는 문학사상에서 시, 유리 닦는 사람으로 등단한 이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날들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